정부 부처들의 본격 콜라보 토크쇼 부처 핸즈업 진행을 맡은 전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시간 토크 주제는 바로 요 주사기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주사기 그냥 주사기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한 세계에서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 바로 그 주사기입니다. 이게 뭔지 왜 핫한지 오늘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수사무관님 바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최소 잔여형 주사기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주사침하고 그 주사기 몸통 부위 사이에 네.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최소 잔여형 주사기 같은 경우는 그 주사침과 주사기 몸통 사이에 있는 남아있는 그 볼륨 자체를 최소화시켜가지고 버려지는 약액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특수 주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버려지는 백신 잔량이 거의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분량으로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사기가 백신 때문에 새롭게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된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사실 국내 그 신화양액이라는 의료기기 주사기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LDS 주사기를 개발을 해서 미국으로 연간 일정 수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백신 양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주사기가 부각이 되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주사기 제조 강국은 어딘가요?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백턴 디킨스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아무래도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LDS 주사기가 조금 부각이 되어졌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LDS에 있는 잔량 자체가 잔류 부피 자체가 4마이크로리터라는 거의 0에 가까운 네. 그런 잔류 부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광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 1개월 만에 월 1천만 개 이상의 대량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 FDA 승인까지 받은 풍림 파마텍의 경우에는 최소 잔량 기술뿐만 아니라 주사 과정에서 찔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보호, 즉 세이프가드 기능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20여 개국에서 공급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단시간에 잘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무관님들이 엄청 연말을 뜨겁게 보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알려주십시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이 가시화되기 전에 미리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하고 LDS 주사기, 국내에 LDS 주사기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선 구분을 해놔서 충분히 물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풍림의 어떤 대량 양산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즉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그때 중기부, 상순정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이제 합동회의를 하면서 단시간 내에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금형 제작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단 4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저금리 자금 융자라든지 아니면 생산, 품진 인력들을 많이 좀 추천을 하였습니다. 당초 풍림의 생산 계획이 400만 개 대비 2.5배나 생산성이 향상된 월 1천만 개 이상의 대량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주말도 다 반납을 하고 시험 검사 기간은 일례로 밤 12시에 업체에서 시험 테스트를 이제 맡기면 시험 검사 기간에서 식약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밤 12시에 이제 물건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테스트를 해서 정말 두 달간은 식약처에서 주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기부가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난 3월 31일 이달의 한국판 뉴딜의 풍림 관계자 10명이 이달의 한국판 뉴딜 인물 부분에 선정되었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은 경쟁진이 아니라 개발이나 품질, 사출 생산을 하는 실무자 분들이거든요.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쟁진의 노력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의 주인의식과 헌신, 도전과 혁신제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에피소드 하나만. 정부가 이렇게 산업계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일을 지내본 거는 사실 저도 처음. 이 업체가 FDA 인증을 받고 나서 정말 감사한 마음에 피자를 다 돌렸어요. 그 피자를 받고 다 전화를 주시는데 네네네. 피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다들 이 주사기가 빨리 시판이 되어져서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빨리 접종을 네.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만큼 오히려 저희보다 더 기뻐하고 네. 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미래는 좀 밝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최소 잔여형 주사기란 무엇인가 지금 현장에서 한창 접종에 사용되고 있을 텐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제로 사용될 때까지 어떤 일이 그 무대 뒤에서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재밌었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기부는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 작년 마스크 진단시약에 이어 최근의 최소 잔여형 주사기까지 백신 물품의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와 적극 협업하여 제약, 의료 분야 업종형 특화 스마트 공장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산업계하고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이제 모으면 생각보다 좀 더 빠른 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더 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네. 체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식약처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안심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처 인접 첫 시간이었는데요. 출연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 부처가 콜라보한 정책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처 인접에서는 계속 콜라보 정책들을 찾아서 재미있는 썰, 뒷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만나요.